안녕하세요. 오늘은 꿈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? 여러분의 꿈이 있으신가요? 저도 몇년 전만 해도 이 꿈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. 단순히 기관장, 40살에 월 2천만 원, 자산 30억.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순자산을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과연 꿈일까요?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기관장이 됐어요. 기관장이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40세 되는데 이제 자산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월급만 LNG 기관장으로 가야 되나요? 이월 2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요즘에 고민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꿈이면 저는 이제 40살에 꿈을 다 이뤘어요.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?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질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꿈을 바꿨어요.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박 기관장이 될 거예요.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뭐냐? 저는 기관 수리랑 기관 운용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날 거예요. 그러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. 이게 제가 이제 평생 못 이룰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저보다 뛰어난 기관장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능력이 뭔데? 이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베이직으로 기관술. 그리고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뭐 강의 능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능력을 이제 조금씩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. 요즘에 이제 주니어들이랑 이제 학생들 보면 남의 능력을 너무 부러워해요.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. 하지만 사람들마다 능력은 다 달라요. 자, 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가장 좋은 능력은 지구력이에요. 지구력이랑 그 꾸준함이에요. 저는 이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아요. 그저 이제 이거 유튜브 한지 거의 이제 뭐 1년 넘었거든요. 거의 1년 넘었는데 아직까지 유튜브 열심히 영상 올리고 있어요. 지금 영상 올린 게한뭐 500개 이상 되는데 조회수 더럽게 안 나와요. 근데 조회수 더럽게 안 나오는데 이제 아는 형들이 또는 친구들이 막 놀려요. 야, 이것이 뭐 돈벌이라도 되겠냐고. 꼴랑 이거 해가지고 뭐 되냐고. 당연히 유튜브 한다고 저 돈벌이 안 돼요. 지금까지 수익도 안, 1원도 안 나왔어요. 1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. 제 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최고의 기관술이랑 기관 운영에 제일 1등이 되고 싶어요.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도 만들고 강의 실력도 조금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자,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고. 이제 보면 그래요.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. 아, 나는 이제 뭐 자동차선 기관장인데 친구들 보니까 벌써 LNG 기관장이에요. 와, 내보다 월급 두배 많네? 와, 부럽다만 해선 안 돼요. 얘도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. LNG 문화 특성상 개고생해요. 개고생하는 거 알고, 바쁘기도 바쁘고, 상륙도 못 나가고. 그러니까 이 월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, 그러면 바꾸면 되잖아요. 내가 월 2천만 원벌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면 되잖아요. 이 배를 탄다든지, 뭐 아니면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정가해가지고 항해사 가가지고 돈
도선사 되면 되잖아요. 도선사 되면 이거 LNG 기관장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. 그리고 어떤 형이 말하더라고요. 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도선사 진짜 항해과만 나왔으면 도선사 되고 좋았을 건데 아이고 안타깝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제 꿈은 도선사가 아니에요. 만약에 제가 항해사가 됐으면 3년도 못 버티고 그냥 심할 쳤을 거예요. 이 기관사 제가 이제 기관사라서 이제 기관장이 될수 있었지 만약에 항해사였으면 제 생각엔 일항사도 못했을 거예요. 자, 이거는 뭐제 합리화 시킨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인데 그것만 계속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. 아니 예를 들면 질럿이 있어요. 이 질럿인데 자꾸 나는 하늘 공격을 하고 하늘 공격까지 하고 싶어. 부러워하는 거예요. 그리고 좀 있다가 아 나도 뮤탈처럼 날고 싶어. 또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처럼 체력이 많이 있었으면 해. 그리고 일꾼처럼 미네랄 50에 얘가 뽑혔으면 좋겠어.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. 질럿의 가장 좋은 단점은 미네랄 100에 몸빵 가능하고 초기 유닛으로 굿 퀄리티고 그리고 나중 후반에 가서도 쓸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. 이런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할수 없는 능력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능력을 거기 능력을 활용해서 1등을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 이렇게 뭐 꿈과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해도 돼요. 근데 부러워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. 이 능력을 내가 뭐지? 나루토 보면 우리 그 사륜 안 써가지고 카피가 되는지 카피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카피를 할수 있다. 그러면 그 능력을 습득하고 만약에 카피가 안 되는 능력인데 계속 그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. 내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유튜브가 잘 됐으면 하는데 그래도 저도 끊임없이 계속 영상을 올릴 겁니다. 그러면 언젠가는 뭐 저도 뭐 좋은 후배들이 또 저한테 많이 알려주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.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